기타 연습 작심 3일 극복하는 법. 농담으로 그렇습니다. 작심 3일, 그럼 3일 만에 이제 마음 먹었던 게 다시 흐트러지고 다시 못 한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작심 3일을 이기는 방법은 작심 3일을 매일 3일 간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만은 좋은 방법 없어요. 에이 이러겠지만 사실 그만한 방법 없습니다. 3일 동안에 계속 작심을 하는 거예요. 3일 딱 첫째 날 단단하거든요. 점점 약해져.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또 작심 3일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작심 3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딱 했는데 이제 하기 싫다, 어렵다, 아, 안 할래, 이런 것들, 이거 언제 다 해, 이런 것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 좀 하는 거잖아요. 연습 같은 것도 기타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진짜 나 기타 열심히 쳐서 이제 실력 막 팍 올려야 되긴 했는데 또 막상 하려니까 또 뭐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뭐하고 그러고 해서 이제 뭐 희지부지하게 좀 끝나고 이제 그 한두 달 지나면 그 뭔지 왠지 모르는 그런 게 또 이상하게 또 죄책감이 들어요. 그죠? 안 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그 죄책감이 더 안 하게 만들어. 막. 뭔지 아시죠? 막 그런 느낌 아시죠?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그건 있어요. 이게 작심 3일이라도 내가 기타를 이제 억지로 치는 거는 솔직히 고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뭐 취미로 하는데 그거를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내가 고행을 하면서까지 기타를 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이걸로 먹고 살 거 아니면은. 그죠? 그걸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는 그거를 좀 권장을 해요. 누군가가 막 기타가 흥미가 떨어지고 막 특히 막 슬럼프 같은 거 올 때 이제 많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기타가 막 안 늘다든지 좀 이제 뭐 또 아니면은 반대로 기타가 확 늘 때 이제 아 내가 이제 다 알고 있구나 착각할 때 내가 더 이상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뭐 알아갈 것도 없구나 이제 다 알았어 이제. 뭐 알아 이제 끝.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갑자기 좀 이유는 없어. 그냥 지루해지고 좀 재미없어지고 흥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 이때는 뭐 고통을 감내하면서 연습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그냥 저는 가끔씩 이럴 때는 제일 좋은 약이 그래요. 음악, 영화 보는 걸 좀 추천을 많이 들어요. 좋은 음악, 영화. 특히 이제 밴드가 나오는 주제로 하는 그런 영화들. 저는 제 추천하는 게 이제 뭐 스쿨 오브 락 같은 거. 영화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보면 이제 밴드 녹음하는 그런 다큐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제가 주로 권장하는 게 메탈리카 그 블랙 앨범 그 녹음 과정 비디오로도 사서 보고 그 DVD로 사서 봤었나? 하여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거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밴드들이 이렇게 앨범 제작할 때 그 다큐처럼 나오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고 그 옛날에 그 뮤비 같은 것도 라이브 실황 같은 걸 좀 많이 챙겨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해도 영화 같은 거 심심할 때 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 영화라든지. 그리고 라이브 실황 같은 거. 내가 자생을 해가지고 내가 자생적으로 연습 펌프가 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풍을 타기 전까지는 실력이 늘고 막 이런 재미들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런 재미를 스스로가 막 그렇게 호르몬이 분비하게끔 그렇게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하다 보면 꺾이거든요. 그때 뭔가 외부적으로 뭔가 더, 아, 연습하고 싶네. 이거 순수하게 이런 어떤 자극을 줄 만한 어떤 자극을 주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영화 음악하고 라이브 실황 같은 거, 이런 거에 보는 게 꽤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동기부여를 좀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데 내가, 아, 그래도 해야지. 이거는 솔직히 고통이에요, 사실. 이게 정확한 목적이 나는 이걸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는 아무도 실력이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결정 못 내려요. 설마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근데 어느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해서 이제 뭐 좀 하다 보면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애초부터 딱 나는 이거 갈 거야 하고 할 사람은 사실 없어요. 오히려 위험하고 본인이 진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또 얼마나 발전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충분히 그냥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좀 음악도 좀 즐기면서 그런 것도 좀 즐기고. 좋은 음악도 좀 듣고 음악 듣는 것도 괜찮고요. 또 이런 다큐라든지 그 밴드를 주제로 한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또 동기부여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슬럼프가 온다. 긴 슬럼프가 온다. 내가 뭐 기타를 좀 열심히 치고 있는데 재미있긴 한데 이게 자꾸 이제 실력이 고만고만하고 정체기가 오면 이게 왠지 모르게 그게 이제 그 다운을 시키거든요. 사람 마음을. 누구나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 늘 때는 착 너무 재밌는데 뭔가 정체기가 올 때는 이게 안 늘어서 이게 정말 짜증도 날 때가 있고 아 이게 뭐 그냥 원래 이런 줄 알면서도 아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늘어 이렇게 들어서는 받긴 봤는데 실제로 그거를 당해본 사람은 또 그 마음이 또 그게 또 그렇진 않아요.
조바심 나고 흥미가 또 많이 깎여요. 그런 상황에서는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어려울 때는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좀 이런 고민을 누군가 털어놨을 때 좀 많이 드리는 조언은 뭐냐면은 실력이란 거는 이제 안 늘 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삐 살 때 정신없이 달리기만 하면 내 건강도 상하게 되고 돈은 버는데 뭔가 어수선하고 정리도 안돼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감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막 글죠. 근데 가끔씩 이제 이렇게 딱 멈추고 나를 좀 쉬고 쉬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이제 사람한테는 그 굉장히 중요한 충전 시기가 되고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더 앞으로 더 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기타도 마찬가지로 뭔가 정책이 있을 때 그게 정책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정책일 때 대부분이 그동안에 실력이 딱 나왔던 게 사실 실력은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불안정해요. 항상 그렇죠. 처음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최초라는 거는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최초로 실력이 늘어본 거예요, 지금.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2단계에서 2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2단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처음인 거야. 이 정도의 실력은. 최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는 굉장히 불안해요. 뭔가 불안. 언제라도 이건 날아갈 수 있는 부분. 좀만 안 하면 날아가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기타 악기를 칠 때 이 정체기가 오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안 오면 더 문제가 돼요. 불안해요. 이걸 한꺼번에 여러분 실력 넣은 거 다 전부 다 주워 담아가지고 내 머릿속에 꾹꾹 집어넣을 수 있게끔 다시는 안 까먹을 수 있게 할 수 있게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정체기 속에 내가 안 넣는 과정에서 내가 뭘 하냐. 그동안 실력을 늘어놨던 요것들 있죠. 요거를 되새김을 해봐야 돼요. 이게 단단해져야 돼. 그러니까 요런 계기는 뭐냐면은 그냥 그동안에 이제 막 불안정하게 끌어올려왔던 내 실력을 다듬는 기간이야. 쭉 다듬는. 이게 1년이 걸리든 2년 걸리든 상관없어요. 이게 불안정한 상태로 실력을 넣은 것보다 이게 1년이고 2년 동안 정체기를 얻더라도 이게 안정적으로 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불안정한 거는 라이브 때 못 써먹어요. 불안정한 거는 앨범 때 못 써먹고 앨범 때는 써먹을 수 있겠다. 반짝 그냥 녹음하고 마는데. 근데 이걸 라이브로 실행을 못해. 앨범을 잘 나왔는데 라이브 때 내가 라이브를 못 해버리는 거야. 그때 내가 잘 쳤는데 어떻게 쳤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단단하게 이게 언제 어디서든지 칠 수 있게끔 이게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과정이 딱 이런 과정이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본인은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친 것도 치고 또 치고 하니까 나는 맨날 친 것만 쳐요. 이런 상황이 와요. 늘 이야기가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아 기타 되게 안정적으로 잘 치네 이렇게 느껴지. 아 쟤 맨날 치네 몰라. 그 사람 연주를 맨날 쫓아다니면서 듣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당사자는 평생 그것만 쳤기 때문에 맨날 치는 거 치는 걸 레파토리가 똑같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제 3자가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잘 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한 단계 올라가야 이걸 베이직으로 해서 그 다음 올라가 성장했을 때 이게 좀 안정적이에요.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되게 불안한 거야. 불안할 때 라이브 때 이거 못 써먹어요. 긴장되면 더욱. 그때 못 써먹어. 요걸 써먹는 거예요. 요걸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다음 단계에서 정책이 있을 때 여기까지 같이 이제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이 대부분이 컨디션 그렇게 많이 안 타요. 여러분 대부분 중고수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서 연주가 정말 잘 될 때가 있고 연주가 잘 안 될 때가 있는 게 그거예요. 요거라서. 불안정한 최초. 최초로 내가 잘 쳐봤기 때문에 그 불안정함이 아직 물리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컨디션에 영향을 좀 받습니다. 컨디션에. 근데 정말 잘하는 초고수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좀 힘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지간한 그 평균치는 늘 할 건 딱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뭐 이런 날 저런 날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상급 되잖아요. 그리고 라이브는 다 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컨디션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근데 여러분 들었을 때 아 정말 오늘 너무 못 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칠 건 다 해요. 그러니까 할 건 다 해.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한 거. 그냥 컨디션에 그닥 뭐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을 정도로 이미 나는 그냥 발가락으로도 칠 만큼 연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연습이나 치고 자체는 그렇게 썩 재밌진 않아요. 왜? 맨날 친 거 또 치고 그러니까
새롭게 뭐 하는 게 재밌지 맨날 치던 거 아이고 또 하나 또 하나 이런 거를 사실 그렇게 재밌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떨 때 재미를 느끼냐? 연주할 때 그냥 온전히 연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거를 로딩해서 이렇게 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이제 다 로딩에 다 펼쳐놨기 때문에 마음 놓고 펼칠 수가 있어. 대신에 음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느낀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이건 내야지 저건 내야지 하면 알아서 손이 다 가. 그거에 대한 희열들, 재미들, 그리고 연주할 때 내 소리를 나는 내가 연주하고 사람들이 듣겠지가 아니라 나도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으면서 나도 감상을 하거든요. 저도. 그때 그 음악이 주는 그 감성으로 피드백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연주했는데 내 연주에 내가 도취되는 거. 그 재미로 사실 프로들은 연주를 해요. 뭐 연습하는 재미가 솔직히 있겠어요. 이게 또 직업인데 뭐. 그 연습의 기쁨 그런 거 아주 옛날 이야기고 물론 재밌죠. 기타 치는 건 근본적으로 재밌어요. 우리는 재밌어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먹고 사는 거지. 그렇지만 초창기 우리가 제가 막 열정적으로 밤 막 먹고 자고 싸고 외에는 기타만 하루 10시간 13시간 쳤던 그 시절 때보다는 연습하는 게 그렇게 뭐 그렇게 재밌진 사실 않아요. 그만큼은 기타는 좋아하지만 재밌어 하고 사실 근데 이런 라이브나 이런 방송이나 이런 현상에서 내가 칠 때 그 나오는 그 음악적인 그런 감성들이 나한테 더 주는 희열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레슨할 때도 이제 시범 연주 보여준다고 아, 이 릭 내가 알려줄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도 모르게 MR 끝날 때까지 연주하고 있어. 저도 갑자기 뻑 간 거야 이렇게. 레슨생 표정이 저러고 있어. 점점 처음에는 막 오 막 오 멋있네요 하다가 연주가 점점 길어질수록. 이건 너무 긴데. 뭐야, 레슨이야? 이거 혼자 공연이야? 막 이런 표정이 점점 막,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무 열심히 안 돼? 막 이런 느낌. 진짜로 그래요. 나도 다 까먹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레슨이지? 이거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정책이 있을 때, 그 연습했을 때, 그 막 안 느는 것 때문에 지루하거나, 막 이런 거. 그리고 맨날 치는 거는 지루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여기서 약간 그런 걸 좀 해보세요. 내가 치는 걸 맨날 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가 치는 걸 맨날 친다는 거는 그게 자신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내 손버릇이 된 거야. 언제 어디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내 자산인 거예요. 자산. 그래서 백등 틀고 연습학을 할 때 내 연주를 내가 좀 감상을 좀 해보세요. 제발 스스로가 감상을 하세요. 귀는 레슨 선생의 연주만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연주도 듣고 감상해보라고. 내가 내고 있는 음이 어떤 느낌인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으로 치는 게 더 유리할 건지 이게 이런 걸 들으라고 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은 박자 정확하고 뭐 피치 정확하고 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보통 연주는 초창기 때 기본기 때는 그걸 계산하면서 정확히 막 카운트 하면서 이렇게 치는 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더 정확하게 가려면은 내 연주를 내가 감상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실을 줄 알아야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 박자 틀리지 않기 위해서 박자를 맞추려고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박자가 막 도망가는데 여러분을 막 던져가지고 돌로 던져서 맞춰서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맞았네. 이렇게 하려고 박자를 좀 맞추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수준이 좀 되고 중상급자 되고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내가 연주에 도취되고 이런 수준까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리듬에 있어서 기초 때는 박자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수준이 되면 박자를 타요. 박자를 타고 리듬을 타고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박자가 도망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박자 위에 딱 타서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루브가 이렇게. 집중하면 이렇게 내 연주를 내가 감상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러면 기초 때 내가 집중했던 방식이 좀 바뀌는 것도 느끼실 거고 기초 때 내가 느꼈던 그런 재미에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연주에 이게 저의 연주 말고 여러분 자신의 연주에 대해서 듣고 감상하고 필도 느껴보고 내가 연주하는 것을 듣고 이게 나한테 주는 또 다른 필들 있거든. 영감들. 그걸 다시 받아 먹어서 또 연주하고 또 나가고 받아 요거를 순환시키는 거를 많이 해보세요. 내가 정책이 왔다. 내 연주가 뭔가 좀 진부하다. 진부해야 된다니까요. 진부해야 돼. 그 진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이제 느껴보려고 많이 바꾸시는 게 좋아요. 간단한 솔로라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뭐가 없어. 진짜 없어. 뭐 진짜 그냥 이거 토베니 걸로 할게요. 아니 토베니라 그랬다. 폭죽 기타 걸로 할게요.
붙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간단한 플레이다 그럼 간단하게 하면 돼. 이렇게. 내가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였어. 그냥 이렇게 우리 feel 알잖아. feel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좀 정책이네 그러면 내가 연주한 걸 한번 느껴봐. 그게 또 좋아하는 또 좋은 방법이 뭐냐, 녹음해보라는 거야. 녹음해보고 연주가 내 자신이 좀 좋게 들릴 때까지 녹음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녹음을 떠서 바운싱 하세요. 보통 이제 컨슬레이팅이라고 그러죠. 그걸 투트랙으로 몰아가지고 오디오로 파일을 빼세요. 빼가지고 아이폰이나 여러분들 전화기에 넣어가지고 운전하면서 들으세요. 기타 죽이네 이러면서 다, 예, 요 맛으로 연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 연주, 요즘 시대에는 피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녹음도 해보고, 본인 연주를 본인의 감성도 해보고, 연주하면서 듣기도 하고, 연주했던 걸 음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디 가나 일상생활에서 그냥 들어보고, 괜히 또 이렇게 또 연주했다가, 또 이모프건도 할 때 좀, 업무 일할 때 이렇게 이어폰 꽂고 들으면 옆에 동료가 너 뭐 들어? 뭐 그러면 뭐 그런 게 있어? 뭐라고 괜히 이제 그냥 있어? 그러면 좀 들어보면 안 돼? 아이 뭐 별거 아니야 뭐 들어보고 싶으면 좀 들어보고 딱 한쪽 그냥 아니야 음악은 스테레오로 들어야지 스테레오로 딱 꽂아주고 이제 상상하는 거지 어느 부분 나왔겠다 이때 기타 솔로 나왔고 이때 여기네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면 이제 괜히 표정 한번 더 확인해보고 좀 빠져들었네 딱 이야기를 안 해. 그러면 이거 무슨 음악이야? 뭐 그러면 아니 뭐 내가 뭐 그냥 최근에 어제 그냥 집에서 잠깐 그냥 뭐 잠깐 스케치 좀 해봤어. 너 집에서 녹음도 해? 그럼 아니 뭐 그냥 뭐 그냥 뭐 그 조프생 유튜브 보니까 집에서 녹음도 해보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너도 한번 가서 구독 좀 해봐. 뭐 별거 아니야. 뭐 점심 뭐 먹을래? 해주고 이런 식으로 딱 해서 탁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악을 기타 치면은 기타 치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재미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음악 빼가지고 음악 듣는 잡벅의 타임 그리고 잡벅하는 거에 옆에 또 들려줬을 때 이 상대방이 이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어떤 그 긴장감 스릴 요 재미도 쏠쏠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상대방이 오우 안 알려줬어. 이제 미리 내가 친 거 아니라고. 그럼 친 거라는 말 안 했을 때,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괜찮은데? 그럼, 이거 내가 친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또, 진짜 깜짝 놀랐을 때, 요거 듣는 또 재미 또 뭐. 이렇게. 그래놓고 마지막에, 점심 뭐 먹을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미를 얻는 것도 쏠쏠해요. 그리고 또 이제 기타 칠 때 재미는 또 있잖아요. 기타 구입할 때 또. 칠 줄 아니까 기타를 사는 거지. 칠 줄 모르는 사람이 기타 사는 때 기타 사는 재미도 없어요. 솔직히. 뭔지도 모르니까 기타가 예. 이제 새로 배울 거니까 입문용 살 때 뭐가 재밌겠어 솔직히 그죠? 근데 나중에 기타쯤 알고 중상급자 좀 진행할 때 내가 정체기가 왔어 내가 그동안은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좀 선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고가의 기타를 또 딱 사가지고 올 때 그땐 재밌어요 이제 왜? 기타를 좀 칠 줄 아니까 좀 알거든 기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요 그런 재미도 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이제 이펙터 사는 또 재미도 쏠쏠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타 치는 게 재미없을 때는 다른 재미 많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영화도 좀 많이 보고 음악도 좀 많이 들어보고 라이브 실황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정책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내 연습법 방법을 좀 이제 그 입 그렇게 좀
주입식의 그 연습이 아니라 좀 이제 감상하는 거, 내 연주를 내 스스로가 감상해보는 훈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하고, 녹음도 좀 해보고, 녹음했던 걸 내가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재미, 그리고 동료한테 좀 들려보는 재미, 그 점심 사주는 재미, 그리고 동료한테 조합성 TV 구독 좀 하라는 재미,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